방역에 지금 일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분들이에요. 그렇죠. 네, 네.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하면 아무래도 좀 근무 환경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어떠세요? 네, 맞습니다.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저희 출동하는 출동 복장입니다. 모든 구급 시에는 감염을 막기 위해서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가야 하는데요. 마스크, 장갑, 고글, 전신 보호복, 그리고 덧신까지 다 갖춰서 입는 거라서 지금은 숙달이 돼서 1분 안에도 빨리 이렇게 입을 수 있지만 처음에는 이제 익숙하지 않은 이제 옷 입는 거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려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아, 그렇죠. 코로나 막 의심 환자, 확진자 이런 분들 수송할 때는 더 신경 쓰이시죠? 네, 아무래도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. 한 번은 뇌졸중 증세가 있으셔서 저희가 빨리 병원에 이송하고 나중에 보니까 환자분이랑 같이 탔던 그 보호자분도 같이 이제 검사 양성 판정을 받으신 아이고, 분이셨어요. 확진자였어요. 네, 다행히 저희는 모든 출동에 감염보호복을 잘 입고 방호를 한 상태에서 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D를 입는 거구나. 네, 저희가 네 그래서 같이 지내는 가족들한테도 이제 좀 걱정을 많이 끼치고 그럴까봐 마음이 그렇죠. 좀 신경이 또 쓰이긴 하는데 뿌듯하게 그래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아유 그렇구나.